일단 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네. 또 전도윤 씨를 또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렇죠. 아니 저하고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죠. 진짜로 제가 그 2년 전에 시상식에서 그때 살짝 가면서 뵙고 그때도 한 몇 년 만에 봤죠? 한 10년 넘었나요? 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차장에서 본 게 마지막이에요. 아, 세차장에서도 세차장 세차장에서 본 게 마지막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죠, 그죠. 네, 그때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세차장에서는 조금 대화를 좀 오래 나눴어요, 우리가. 저 인사한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래? 내 트렁크도 보여줬어요. 아, 트렁크는 왜요? 차 트렁크. 아, 뭐 이만큼 잘 세차가 됐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차 트렁크를 보여주면서 도현아 뭐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하고 태균이랑 뭐 같이 한번 보자 뭐 이러다가 이제 예, 헤어졌죠. 예. 아, 세차장 그건 그래도 기억을 하네요, 세차장은. 네, 네, 네. 예, 기억해요. 기억하죠. 네. 예. 아,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말을 놓고 그치? 재석아 먼저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냥 그때는 네. 유재석 씨가 좀 편한 유재석 씨였고 아~ 지금은 좀 뭔가 아, 좀 거리감이 있고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 아, 것 그래?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두 분이 그걸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이제 두 분이서 재석아 도현아로 끝날지 아니면 오늘부터 깔끔하게 재석 씨 도현 씨로 갈지 그렇게 끝날지 근데 저한테도 네. 뭐 세호야라고 해주실지 아니면 뭐 그냥 세호씨로 말 잘 못 나요.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럼 저는 혹시 누나라고 해도 됩니까? 아니면 혹시 아니요. 아니요? 그럼 선배님? 선배님? 선생님? 아, 누나만 아니면 아니, 왜 선생님이야? 아, 몰라서 그러면 선배님? 일단 전도현 씨로 해요. 아, 일단 전도현 씨. 일단 전도현 씨. 우리 지금 사이도 일단 끝날 때 봐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전도현 씨 유재석 씨로 할지, 도현아 재석이로 할지 일단 한번 끝날 때. 그건 괜찮죠? 네. 네, 그거 좋아, 그거 좋아. 합의를 봤어요. 일단. 저도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사실 도현 씨가 이게 진짜 연예계 활동 한 지 오래됐지만 예능을 거의 뭐 그렇죠. 거의 안 했어요, 그죠? 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적응을 잘 못해서. 아, 진짜? 네. 제 기억에 초창기에는 조금 하지 않으셨어요? 데뷔 초기에 네. MC에서. 아, 맞아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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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요즘 가요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분이죠. 떠오르는 새별입니다. 네. 팬이들 모시겠습니다. 뭘 잘해서 했던 건 사실 아니고요. 아, 예능에 마지막으로 출연한 게 진짜 한 10년 됐나요? 그죠? 그 신동엽 씨.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예. 했었어요. 그거 하나. 신동엽 씨하고 뭐 한가 그게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죠. 네. 오늘 나오시면서는 좀 혹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걱정되고. 뭐가 좀 걱정되셨어요? 긴장도 되고. 아 진짜요? 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 되게 유재석 씨랑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만나면 할 얘기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기대를 해서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가 크게 있진 않은데. 그렇지. 최근 인터뷰에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재석 씨와는 친하진 않았다 얘기를 조금 그 최선 저도 기사를 좀 봤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친했어요? 아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아 그래도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항상 늘 거리감이 있었던 것만 생각나지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같은 과인데 네. 일단 반이 달랐어. 네. A 반과 B 반. 네. 그래서 수업을 같이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 이제 등하굣길에 우리가 봤고 그죠? 근데 네. 이제 도현 씨가 떡볶이 먹을 때 제 떡볶이 뺏어간 거 기억나요? 아니요. 안 나요? 제가요? 떡볶이 좋아하시죠? 네. 나는 다 기억하잖아. 나 떡볶이 먹고 있는데 용석이하고 우리 친구들이랑 먹고 있는데 도현 씨가 와가지고 떡볶이 해서 내 거를 뺏어갔어요. 아. 도현 씨니까 내가 하나 내준 거예요. 예. 그건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러니까 먹은 사람 몰라요. 도현이가 두 개 먹었거든요. 도현 씨 또 기억을 못할 거야. 오렌테이션 때 내 옆자리였어요. 와. 우리가 인연이 되게 많아요. 예. 왜 저는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커봐. 그러니까. 나는 도현 씨를 기억하는데 도현 씨가 나를 기억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예.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때에도 그럼 전도현 씨는 학교 내에서 조금 인기가. 아 도현 씨는 인기가 굉장히 좀 있었죠. 아. 예, 전도현 씨는 좀 인기가 있었고 제 옆자리에 이제 전도현 씨가 있어서 제 옆에 친구랑 수근수근 됐었어요. 이 친구 누구냐. 진짜 유독 튄다 그럴까? 예. 아,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였고, 예, 그래서, 제 친구들 몇 명이 이제 전도현 씨한테 좀 대시를 했다가, 대차게 마음의 상처를. 대차게 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몇몇 명이 좀 예, 학기 초에 조금 포기를 했죠. 요건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전도현 씨의 기억 속에,
기억나는 유재석 씨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예요, 저의 기억은? 그냥 학교 장독대라고 아시잖아요. 아, 있죠. 그냥 거기 무리지어 앉아있으면.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무리지어 앉아있으면, 도연아 그러면은, 그래, 이러고 지나갔다. 이것도 맞아요. 태균이 뭐 저 이제 미리 무리 지어지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 늘 노래하고 뭐 족구하고 그러면 도현이는 이제 늘 수업 잘 받고 전도현 씨는 이제 어디 늘 바쁘게 갔어요. 광고 뭐 기타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바쁘게 활동을 했던 그런 친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기억이 나요. 제가 도현아 우리 친구들이 부르면 아 그래도 뭐 반갑게 맞이해 주셨네요. 네. 아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네. 근데 어릴 때부터 배우를 꿈꿨던 게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는 꿈은 배우가 아니었고요. 네. 그러면? 현모양처였어요. 아,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네. 진짜요? 왜요? 왜요? 진짜? 아니,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현모양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머나. 네. 아니 근데 이게 저 연기 배우를 꿈꿨던 건 아니지만 시작은 정말 굉장히 좀 우연이었다고 그래요. 네, 네. 잡지를 찍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잡지를 보고 또 CF 쪽에서 연락이 와서 또 CF를 찍게 되고 써보면 알아요. 깨끗해요. CF를 보고 또 드라마 쪽에서 연락이 와서 드라마를 찍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어렸을 때는 생각에 현모양처 결혼이잖아요.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 진학도 그렇고 연기를 위해서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까? 네. 그 학교도 사실은 제가 의도해서라기보다 그냥 본의 아니게 우연히 그렇게 가게 됐었던 거고요. 갈 수 있는 학교가 그때 서울예대였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배우 지망생 친구 따라 원서를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사실은 배우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였는데 네. 안 됐고 저는 사실 정작 꿈이 배우가 아니었는데 제가 됐죠. 그 갔는데 면접 보라고 했는데 할 줄 아는 게 뭐냐 했는데 할 줄 아는 거 없다. 예. 근데 뭘 잘하는 거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면접 보시는 분들도 이 친구는 잘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 학교로 와서 뭘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 이게 괜찮아요. 예.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토크하실 때 불편하실까 봐. 아니, 손에 잡고 있을까. 아, 그러세요. 아, 근데 전두 씨는 예나 지금이나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똑부러지는 친구였어요. 예. 그건 똑같아요, 전도현 씨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약간 대화를 해보면 해볼수록 약간 네. 리타 스캔들의 그 주인공과 약간 그 아까 본인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진짜. 예. 네. 평소에 근데 좀 장난도 많이 치지 않으십니까? 장난을 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저 스스로가 저를 생각할 때 좀 유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왜 내가 유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안 유쾌해요? 아니 그거를 뭐라고 딱히 말할 순 없는데 그냥 스스로가. 주변에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유쾌한 사람. 아니 조금 더 친해지면 되게 재미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조금 더 친해지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그 대학 동기라고 좀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제가 기억하는 전도현 씨의 첫인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와 이 친구는 진짜 이 친구는 배우가 되겠다 뭐 내지는 이 친구는 진짜 너무 튄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옆에 있을 때 아마 전도현 씨는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 옆에 친구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 있었어요. 그죠? 네, 네. 두 분이 계셨어요. 영화 송영화라는 친구랑 혜진이란 친구. 에이. 네. 어쨌든 그 친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옆에 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제 친구 예, 같이 있던 친구가 저 친구 한번 저희가 한번. 아 그럴 수 있죠. 아니 저 친구 한번 뭐. 욕심 한번 내보겠다고 한 두 번 예, 대시하다가 예, 대창에 까이고 예, 물러섰습니다. 예, 두 발짝 물러섰어요. 그래도 뭐든지 그 용기예요 사실. 아 그럼요. 네, 저도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저도 약간 이제 이야기를 건네는 편입니다. 만나실래요? 아니요? 오케이! 깔끔하게! 오케이! 알겠어, 여기까지. 네. 아니 사실 그냥 궁금한 게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남편분하고는 2007년에 결혼하셨지만 원래
어떤 이성을 좀 좋아하셨어요? 어떤 성격? 아, 진짜 저의 이상형은 어. 사실 저는 조세호 씨 같은 스타일 좋아했어요. 아니, 한번 좀 디테일하게 들어보세요. 아, 진짜 그냥 어. 지금 이렇게 곰돌이처럼 이렇게 아. 토실토실하고 좀 귀여운 그런 사람을 좋아했어요. 아, 네. 진짜? 네네네네. 어, 그럼 지금의 남편분도 아, 저, 그분은 좀 카리스마가 있으시죠. 예. 어... 네, 그런데 좀 제가 어렸을 때는 개인적으로 조세호 씨 같은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유, 어렸을 때 봤어야 되는데. 저도 너무 어리지 않았을까요? 그때 제가 뭐 누나 20살이면 그러니까 제가... 만날 수 없는 운명. 네, 그때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네, 운명인 거야, 아, 자기야. 아무도 전도현 씨가 원래는 조세호 같은 사람을 어... 좋아했었다. 이 정도는 뭐 곰돌이 같은 사람. 네, 곰돌이 같은 사람. 귀엽고 아유. 너무 크지 않고 아. 그랬었어요. 저는 화장하는 걸 안 좋아하고요.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맨 얼굴을 좋아해요. 아. 제가 네, 개인적으로 네. 맨 얼굴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는 화장을 안 하. 근데 오늘도 사실은 화장을 그렇게 세게 안 하신 거. 그래도 오늘은 눈에 조금 포인트를 주기는 했는데. 네네. 아, 저... 아, 저희가 몰라본 건가요? 아니, 아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사실. 뭐예요? 전도현 씨의 예전 싸이월드 시절 어, 사진이 네네. 화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판넬을 좀 준비했는데. 아, 좀 볼까요? 이야, 이게? 나 이거 못 봤는데, 이거 처음 보는데. 이야. 이때가 학교 다닐 때하고 제일 비슷하네. 요게. 네, 와.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봤던 모습이 요 모습이에요. 이 진짜 제 옆에 있었던 그 여학생입니다. 그 내 친구가 어디 사랑에 빠졌었어요. 좀 기억나세요? 네. 여기는 집이고요. 이야. 그리고 이건 차안이고 촬영장 가는 차안이고 이거는 카페고. 근데 저는 사실은 저의 모습을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좀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좋아할 만하다. 네, 저는 좀 아니 진짜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 진짜 다 사진이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이런 얘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찍을 맛이 난다. 나는 진짜 내 찍을 맛이 난다. 나는 사실 셀카가 없어요. 몇 번째, 어제도, 나를 찍을 맛이 안 나. 어제도 몇 왜 번째, 찍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사진 찍은 거 보면 본인을 좀 약간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좀. 개인적인 공간에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 다 1촌이었어요. 전체 아. 공개도 아니었고. 아, 근데 1촌 공개셨어요? 아, 그래서 아~ 내가 못 봤구나, 아니, 저거를. 네. 전체 공개했으면 봤지, 내가. 아니, 그리고 저는 되게 친한 사람들끼리만 해서 1촌 공개였기 때문에. 아~ 저는 그래서 신기했어요. 1촌인데 저거를 사람들이 사진을 어떻게 뽑았지? 어, 저거 이제 뭐. 1촌인 1촌이니까. 아니, 그래요. 범인은 1촌이죠, 사실은. 이거 보통 1촌 중에도 여기가 다 보죠. 이거 뭐 아주 다소 유치할 수도 있지만 20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세요? 네. 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안 가고 싶어요? 저는 그냥 그 20대 때 겪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제가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다 겪어갔던 그죠. 것 같아요. 아. 다시 겪고 싶지 않죠?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몰랐던 게 많고. 아, 그러니까. 네. 나도 돌아간다고 그래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때로만 살짝 돌아갈 수 있다 하면은 가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40대? 왜요? 전 40대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모르지도 않고 많이 알지도 않고 40이라는 나이가 저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40대로 네. 가면 뭐 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로맨틱 코미디 좀 더 많이 하려고. 아, 아, 좋네요. 기억 덜 먹히던.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지금 40대거든요. 네. 요즘에 가장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마흔이란... 혹시 뭐 사랑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런 것보다도 아니, 사랑하세요? 아니, 어, 그죠? 아, 연애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이렇게 열심히 썸도 타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왜 좀 말이 좀 바빠. 마흔이 되고 나서 문득 어, 계속 이 나이였으면 좋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멋진 하루라는 영화 제목처럼 네.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하루를 좀 꼽아보자면 어떤? 어려운데요? 그러면 아니면 좀 최근 들어 가장 좀 재밌었던 하루는 있습니까? 그냥 집에 있을 때 혼자. 혼자? 아, 집에 그냥 이렇게 편히 쉬고 있을 때. 아 너무 너무 행복해요. 예전에는 그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TV 틀어놓고 누워 있는 게 맞아요.
요새는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 같아요. 아, 나 너무 안 봐. 아, 너무 아니, 잘 알아요. 나에게 주어지는 오롯이 나를 위한 그 시간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아, 그럼 가끔 요리도 하세요? 아,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진짜 집안 살림하는 거를 좀 잘하고 좋아해서 아. 그래서 아마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실제로 리터스캔들에서는 반찬 가게 하셨잖아요. 네. 잘 만드시는 반찬이 좀... 뭐 웬만한 거 나물이랑 뭐 저 찌개랑 다 하는데. 와, 네. 아, 그래요? 네. 뭐 어떤 찌개를 좀 제일... 뭐 어떤 찌개 좋아하세요? 해줄 거예요? 어, 우리가 좀 많이 친해졌나 보네. 저는 부대찌개 좋아합니다. 아, 부대찌개? 네. 네. 뭐 부대찌개 쉽잖아요. 애들 다 재료를 다 이렇게 깔고. 그리고 육수낸 국물 넣어가지고 어. 다대기 같은 거 좀 넣고 어. 그리고 매운맛은 뭐 알아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라면 넣어서 드세요, 안 드세요? 라면이요? 네. 라면 넣어야죠. 아, 맛있죠. 라면 넣어가지고. 아, 내가 그랬으면 진짜 맛있다. 어, 타고난 주당이기도 해요? 왜요? 아, 술을 좀... 술을 좋아하죠. 아, 그래요? 네. 드시면 한 어느 정도 드세요? 어떤 주종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주종마다 다 달라요. 맥주 소맥으로 했을 때 소맥이요? 네. 뭐 한 다섯 여섯 잔 드시고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소주로 소주를 마시던지 아니면은 뭐 위스키도 마시고 위스키도 좀 네, 마시고 네. 소주는 한 몇 병 정도? 케바케인데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는 한 두세 병은 마시는 거 같아요. 오요. 그리고 이제 술에 취하면 GD에 삐딱하게를 보. 누가 얘기해 줬어요? 누가 얘기해 줬어요? 아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김단기 씨가요. 아. 네. 아. 네, 저 좀 불러요. 아 삐딱하게 좀 불러요? 네. 한번. 아니에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난 혼자지. 혼자였지. 혼자였지. 아 맞아. 아 삐딱하게를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세상에 영원한 거는 절대 없지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리듬도 좋은데 네. 가사도 좋고. 아, 좋아요. 네. 진짜 그 가사가 약간의 그 삐딱하게라고 하는 게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 원래 내가 아닌 오늘 밤만 좀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오늘은 내 시간을 보내보자.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느낌 아니야. 결이 좀 안 맞네. 아니, 저는 가사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가사 속에서는 오늘 밤이라고 했지만 그치. 제가 느끼기에는 세상에 영원한 그렇지. 건 없으니까 아. 그냥 조금 삐딱하게 살아도 된다.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틀에 가두지 말아라. 네가 틀에 가둔다고 해서 아. 나는 그렇게 틀에 갇혀 살지 않겠다. 나 삐딱하게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아. 거야. 이거죠. 아, 저는 좀 가문 갈수록 전도연 씨와 뭔가 좀 가까워지고 있다. 역시 20대 그 시절 우리 학교 그 예, 안으로 들어가서 저는 지금 안까지 들어갔어요. 보르기 직전이야. 네. 도연아! 부르기 직전이야. 아, 그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그 우리 그 체육대회 기억나죠? 언제요? 아, 제가 진짜 기억력이 진짜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도연 씨하고 우리가 이제 과 이제 전체가 이제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저는 이제 응원 네,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전도 씨 그 표정이 아직도 좀 기억이 납니다. 심드렁한 얼굴 앉아서 하긴 했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심드렁한 앞에 하는 응원이 나를 예 뭔가 감동시키지 않는다 네네네. 이런 표정 내 지금 딱 생각이 났네. 예, 제가 그때 막 춤추고 했거든요. 기억나니? 아니 기억이 안 나기도 하지만 났다 네. 하더라도 제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되게 그때도 일이 바쁘고 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약간 한량? 한량? 뭔가 그냥 왜 개미하고 배짱이 배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미였으면 배짱이라는 배짱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해요. 이거는 저도 느꼈어요. 아, 배짱이 오랜만에 듣네요, 배짱이.